며칠 전 N사의 포털에 두니아라는 이름이 오른 것을 보고 뭐지? 듀랑고 확장판이 나왔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클릭해보니 이런 넥슨의 모바일 게임 듀랑고를 기반으로 한 게임 예능 프로그램이 6월부터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바로 1화를 다시 보게 했고 그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3, 2, 1, 0. 넥슨의 모바일 게임인 듀랑고를 기반으로 제작된 두니아, 국내 최초 게임 예능 프로그램이며 두니아라는 뜻은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세계 혹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병맛입니다. 공중파에서 이런 허접한 자막을 편집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병맛 자막을 시작으로 밑도 끝도 없는 워프 설정까지. 사실 처음에는 진짜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헛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윤호윤호가 워프되자마자 문득 기획 연출이 궁금해졌고 찾아본 결과 MBC 예능의 참신함으로 한 획을 그었던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박진경 이재석 PD였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초호화 캐스팅으로 연출이 꾸며졌는데요. 윤호윤호로 시작으로 서유리, 정혜성, 루다, 권현빈, 샘 오칠이, 돈스파이크, 구자성, 한슬, 오스틴강, 딘딘, 왓서평, 이미주, 이근, 오강록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연관성 하나 없는 구성이죠. 대본이 있지만 딱히 촘촘하게 짜여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설정이 없는 것도 아닌 이 요상한 예능은 중간중간 출연진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생방송으로 시청자 문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이죠. 뭔가 시청자에게 내가 저들의 운명을 결정했어 라는 게임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해 몰입감을 주도록 연출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선택반영 스토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스토리가 필요하게 과연 진짜 미친 듯이 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짜놓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선택하든지 결과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그 예시로 문자 투표로 인해 윤호윤호가 이미 한번 사망했지만 부활이라는 시스템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결국 누가 죽었어도 살아났을 것이란 거죠. 어디서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 때문에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갈수록 시청률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온 가족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 주말 저녁에 젊은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 채웠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